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검사 출신 A씨를 최고 법률 책임자로 영입합니다.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인해 법률 문제 조언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한은행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탈퇴합니다. 1년 만에 파트너십 종결을 선언하면서 업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카카오가 NFT 사업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이용자가 본인 소유의 NFT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글로벌 시장에 론칭했습니다. 이용자는 암호화폐로 게임 관련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NFT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퀸이라 불리는 국제 사기 범죄자가 미국 연방수사국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5조 원대 원코인 폰지 사기 용의자로 추가 지목됐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4일 월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코인베이스 내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됐습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양수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양수 전환이 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가격대에 기관 구매자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등급을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하는 P2E 게임 6종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게임위가 행정조치를 내린 P2E 게임은 클레이시티, 스파이더탱크, 타운스타, 실타래, 메타마인, 보물행성 등 총 6개인데요. 해당 게임들은 등급을 받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이 플랫폼을 불문하고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게임위는 시정 요구를 통해 등급을 받도록 안내했는데요. 행정 조치한 게임 중 3개는 유통이 중지됐고 나머지는 조치 중입니다. 하지만 행정 조치를 받은 일부는 이 게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요. 클레이시티 측은 게임물이 아닌 메타버스라며 이 게임으로 보일 요소는 모두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검사 출신의 A씨를 최고 법률 책임자로 영입합니다. A씨는 지난해 초 법무부 정책기획단의 검사로 활동하며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할 당시에도 두나무에 입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그만둔 바 있는데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영입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로 활동해 왔는데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검사에 두나무 최고 법률 책임자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두나무는 다시 A씨의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A씨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인해 법률 문제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투자자 보호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은행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탈퇴합니다. 최근 클레이튼을 떠나서 이더리움으로 전환된 멋쟁이 사자처럼에 이어서 클레이튼의 핵심 파트너로 불렸던 신한은행도 1년 만에 파트너십을 종결했는데요. 카카오 클레이튼은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서 신한은행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탈퇴한다며 기존의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기존 멤버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사업에 힘을 쏟던 신한은행은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꿈꿔왔는데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한 채 파트너십은 종결됐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 거버넌스 카운스 멤버로는 넷마블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오플라이, 위메이드 등이 있는데요. 클레이 예치 비중은 카카오가 가장 많고 이어 넷마블과 그라운드X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NFT 사업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본인 소유의 NFT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진행된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 하반기에 카카오톡 프로필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SNS 기업이 연이어서 NFT 전시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도 NFT 도입에 서두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프로필 개편안 중 하나로 NFT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관계자는 프로필 NFT 기능 도입에 대해서 프로필 개편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카카오는 이달 7일 카카오표 메타버스,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글로벌 시장에 론칭했습니다. 위믹스 플레이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지향하는데요. 이용자는 암호화폐로 게임 관련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NFT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서 번 자산을 이 게임에 재투자하는 플레이 투 얼니 가능한데요. 위믹스 플레이에서는 이 게임 허브, 토큰 시가총액, 그리고 토큰 수환 및 경매 등 다양한 핵심 정보와 기능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이달 중 리플렉트 코인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리플렉트는 위믹스 플레이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게임 중 리플렉트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여러 토큰들을 융합해서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레이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위믹스 3.0과 또 위믹스 달러 등 이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립토퀸이라 불리는 국제 사기 범죄자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FBI는 5조 원대 원코인 폰지 사기 용의자인 루자 이그나토바를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그나토바는 2014년부터 3년간 유령 암호화폐 원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는 원코인 금융혁명에 동참해달라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약 5조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FBI 뉴욕 지국장은 이그나토바는 블록체인 기반의 원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원코인은 실제하지 않는다며 이그나토바에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그나토바는 2017년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어지자 그리스행 비행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FBI는 현재 그의 구체적인 행방을 조사 중입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추석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전해진 최신 소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미음 티읕입니다. 페이스북이 이것으로 탈바꿈을 했죠. 바로 메타인데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에 NFT 표시 기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소그룹 미국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제공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폴리곤 기반의 NFT를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솔라나와 폴리곤 기반의 NFT에 대한 지원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메타 측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암호화폐 지갑을 페이스북 프로필에 연결할 수 있고 NFT를 페이스북 게시물로 게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해당 게시물도 일반 게시물과 마찬가지로 좋아요와 댓글, 공유하기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니은, 이응, 지읒입니다. 최근 채굴법을 놓고 여러 이슈들이 불거졌던 곳이죠. 바로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환경보호부가 6개월간 지연됐던 비트코인의 채굴 업체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의 채굴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뉴욕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뉴욕의 목표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뉴욕주가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송입니다. 히읗 지읒 비읍입니다. 이곳에서 올해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의회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미국의 행정부인데요. 미국 재무부 주도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회의를 진행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 및 향후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관련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발의될 예정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해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가리키면서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PWG는 지난 2년 동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조사를 해왔고 2021년 11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석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의 비트코인은 59% 하락했는데요. 남은 3, 4분기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